でもう一回請求書を送ってもらうのも可能ですかね。それをもう支払い済みなので、それを除いて6月分と3月分合わせた金額でもう一回お願いします。聞いてます。自動的にそれ請求されないように、配信ができないように設定してるんで、特に追加料金とかはかかりません。月額はかかります。でもそれ1年なんで、そんなに。了解です。はい、しますか。動画でいいですかね。了解です。他は大丈夫です。한 시간 점심시간에 지금 막 시작했기 때문에 요리를 만들어서 좀 먹어보려고 하는데, 아 저놈의 공사 진짜 끝날 생각을 안 한다. 나 요리를 할 거니까 머리를 좀 묶고. 아무튼 1시간 동안 이제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밥을 해 먹을 건데, 하, 요즘에는 쌀, 요즘이라기보단 전 한 2년 정도를 쌀 대신 고구마랑 이런 거를 주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오늘 단호박이랑 고기 그냥 볶아서 먹을 거예요. 재택근무를 하니까 이게 출퇴근 시간 주는 거랑 아침에 막 샤워하고 화장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줄어들어서 그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딱 하나 안 좋은 점이, 만약에 업무 라인이 왔어? 근데 뭐 내가 그때 뭐 점심을 먹고 있었다든지 화장실에 가 있었다든지 바로바로 연락이 딱 안 되잖아. 그러면은 뭔가 약간 땡땡이 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보일 것 같은 그런 걸 살짝 있어요. 여기는 소금을 좀 뿌려주고 후추도 뿌려주고. 자, 이제 다 나름 재료 준비는 다 이제 그냥 다 때려 바꾸고 볶기만 하면 될 것 같아. 뭐 요리 별 거 있나? 다 때려 바꾸고 되는 거지, 기름 넣고. 그죠? 나는 어떻게 결혼해도 요리는 남편한테 맡겨야 될 것 같아. 난 진짜 요리 너무 못해.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바보도 할 수 있는 거,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즐길 게 없다. 파놓고 양파 넣고 볶다가 고기. 근데 순서를 뭐부터 넣어야 되지? 원래 파 먼저 넣고, 그치? 나는 뭘 섞으면 좋겠어? 뭘 그거를 넣다가 볼까? 왠지는 모르겠지만 제육볶음.
완성이 됐습니다. 중간 과정은 놓지 마세요. 점심시간도 끝났으니까 대충 설거지하고 다시 업무로 먹기를. 와, 배불러. 이제 퇴근하려면은 3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4시간 남았네. 빨리 후딱 끝내버리고 약간 산책이나 다녀와야겠습니다. 뭔가 이 딱 해지기 직전? 솔직히 한 시간쯤 전? 이때 들어오는 햇빛이랑 이런 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6시 1분입니다. 전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퇴근할 거예요. 드디어 업무가 끝났습니다. 끝난 지 30분 정도 됐는데 네, 그래도 끝났습니다. 이제 업무일지 쓰고 오늘 뭐 했는지 이런 거 쓰고 그거 오늘 업무일지만 마무리하고 나면은 메일이 왔는데 이건 내일 읽을래? 지금 안 읽을래? 뭔가 일이 그렇게 엄청나게 막 많았던 건 아닌데 뭔가 좀 되게 정신없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원래 월요일이 좀 그렇긴 한데 돈 내라는 표지만 엄청나게 많이 올려. 돈 벌기는 진짜 힘든데 이렇게 돈 내라는 데는 많이 굉장히 TMI이긴 한데 저는 할부를 안 할부를 안 해요. 핸드폰도 일시불로 현금을 내지 않고. 아씨. 할 거면 다 나중에 그렇게 빚이야. 일시불로 하는 게 제일 나아. 어쨌든 하니까 이게 뭐 내가 세 끼를 내가 다 챙겨 먹어야 되잖아. 원래라면은 원래 아침은 안 먹으니까 점심만 회사에서 이제 해결을 하고 저녁을 뭐 대충 거의 식사. 집에 있으니까 새끼를 다 어떻게 먹을지 막 구매를 하고 식사도 싸야 되고 그래서 그게 조금 귀찮은 것 같아요. 브이로그를 메인으로 하시는 유튜버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일일이 다 카메라 세팅하고 와 너무 힘드네. 다들 결혼했다고 생겨주시고 대기바이나의 말씀하시 포즈와듯이 하면서 요리가 苦手すぎ 때 무리네. 아직 어? 어 해 있을 때 잠깐 나가서 아이스크림 사오려고 그랬는데 끝까지 없네.